33번이요.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모든 실수 x와에 대해서 rx를 만족시킨다 그랬죠. 근데 지금 g 프라임 0을 구하는 거네. 원래는 얘가 f 프라임 뭐저거가 나와야 구하는 게 아닐까? 식을 변형시키는 거니까 일단은 이 식부터 어쨌든 정리를 해주겠어요. g 프라임 0 미분 계수 쓰면 어떻게 돼요? g 프라임 0은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 0 플러스 h 마이너스 g 0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요 위의 식에서 g 4y라는 걸 가지고 식을 바꿔줄 수 있겠다. 그래서 g 4y는 f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아 지금 우리가 여기는 gx에 관한 식이지만 요 식을 통해서 fx로 모양을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fx로 바뀌면 fx에 대한 미분식으로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사실 여기는 g4y인데 이 x는 뭘 써도 상관이 없는 거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g0과 gh를 가지고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돼? 0은 그냥 0이죠. 그냥 y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f x는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내가 세모라는 모양으로 넣겠어요. 세모 더하기 0 마이너스 f 세모의 형태로 쓴다. 또 gh는 얘는 4 곱하기 4분의 h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f 세모 더하기 4분의 h 마이너스 f 세모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은 요걸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gh 그러니까 요 앞부분에 gh 대신에 얘를 써넣어서 f limit h가 0으로 갈 때 f 세모 플러스 4분의 h 마이너스 f 세모 이렇게 되고 g0은요 g0은 요걸 갖다 쓰면 되는데 얘는 결국 뭐야 f 세모 마이너스 f 세모니까 0이죠.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되겠어요. 그래서 h 이렇게 바뀐다. 아 그럼 얘는 뭐니 결국 fx의 fx의 미분식으로 바꿀 수 있겠네. 이 세모에는 우리가 원하는 걸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g'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다 그냥 5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5. 5를 넣어준다. 여기까지의 값이 몇이죠? 이게 지금 2의 값이라고 했지. 근데 지금 요 식 그대로는 미분이 안 되고 여기랑 여기가 지금 맞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4분의 1을 곱한다.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분모 분자에 똑같이 4분의 1을 곱하면 네, 그럼 요 식 자체는 값이 변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식 값 자체는 변화가 없고 4분의 h라고 되면서 얘는 요 모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모양이 f 프라임 5로 바뀌고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해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한 f 프라임 5는 8 이런 값을 갖네요. 네, 이게 좀 어렵다, 그렇지? 왜냐면 보통 여기 이 식을 주어질 때 fx식이 주어져서 미분계수식에서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gx라고 해서 gx의 변형을 통해서 fx를 찾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네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풀이 단계는 어떻게 된다? 주어지는 f'x 혹은 g'x 여기 있는 이 값부터 미분계수의 식을 써서 거기서부터 찾아나가는 거야. 네.